승기야, 어디야? 나 지금 그 대본 좀 보려고 그러다가 그냥 좀 집중이 안 돼가지고 이런저런 찰나에 전화하네. 들어봤어? 아, 고맙습니다. 술취해서 어디 저기 전화하지 말고. 술취해서? 술취해 연락하면 안 된다는 거잘안 된다는 노래야. 나는 항상 취해 있지. 이제 술좀 들었어? 아씨. 아, 근데 늘겠니? 세상 사람들이 알았는데 이민호 술 진짜 잘못 먹는 거. 아, 나 맞아 그거. 너 유튜브 채널 그 이민호 필름 오픈한 거다 봤어. 봤어? 폼을 너무 잡았던데? 멋있게 나와. 취미생활로 취미생활로? 사람들도 좀 만나고 밖에 좀 다니려고 취미생활로 하는 거야. 보자, 밥 먹자. 나 한국 촬영 끝나서 여유 있거든. 그거 타치고? 그래서 한달 정도 여유 있어. 이제 캐나다 가서 찍으면 끝나거든. 너 영상 만드는 거 보니까 내가 이번에 앨범 나온 거 가지고 너도 뭐 여력 되고 나도 뭐 시간 될때 만나가 아, 나 내가 통화 좀. 누굴 엄마. 민호한테 한번 영상을 같이 한번 작업해 보자고 할까 나 생각하고 있었어. 영상을. 아니 뭐 같이 하면 좋지. 나는 그냥 재밌게 찍는 거니까 보다 본다고. 내가 그러면은 만약에 영상 같이 하면 너한테 그내 영상 같이 작업해 주는 페이는 못 맞춰줄 것 같아. 돈? 너 출연료 받는 거를 내가 못 맞출 것 같아. 입금 어떻게 해야 돼야, 돼? 우리 입금 돼야 움직이는 거 아니야? 4만 원 줄게, 너 특별히. 밥 사줘 봐. 이런 작업을 막 어떤 뮤비 찍는 감독님들 말고는 사실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작업하면은 어떻게 나올까 되게 궁금하더라고. 사실은 좀 너무 헤비하고 그렇지, 그렇지. 타이틀은. 중에 하나 약간 뮤비 스타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편한 느낌으로 찍으면 그러니까 영상,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선물 같은 영상인 거잖아. 스페셜 영상. 그치? 이승기가 하고 싶은 걸 찍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감독이 정해주는 거 아니야? 아니지. 그 너의 그런 또 아이덴티티와 너의 새끼인데, 네 노랜데, 너의 어떤 그 정신이 깃들어야지. 나는 시키는 것들만 잘해가지고. 근데 너 시간 있어? 너 요새 바쁘잖아. 드라마도 찍고, 그러니까 예능도 이게 하고. 그 조금 정리가 되면 그래도 적당히 찾아보는 해! 뭐, 다 해먹으려고 그래, 혼자. 사람은 야 너만 하겠어.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만나기 전에 나도 수록곡 한번 들어보고 아이디어나 이런 것좀 고민 좀 해볼게.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조금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의 곡들을 해야 되니까 너도 한번 들어보고 나도 다시 한번 너랑 어떤 곡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볼게. 아, 쿨하게 저기 승낙해줘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만나서 결정해야지. 지금 지금 이걸로 딱딱 결정된 결정된 거야, 거야, 지금 지금. 우리? 아니, 좀더 심도 있게 심도 있게 만나서까지 만나서까지 얘기는 얘기는 해봐야지, 해봐야지, 한번. 한번. 알았어. 하여튼 그러면은 다음에 조만간 하여튼 날짜 잡아가지고 보고 너 스케줄 괜찮을 괜찮을 대로 때로 알려줘. 알려줘. 내가 나는 괜찮으니까. 알겠습니다. 슈퍼스타가 또 맞춰주시고.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알겠어. 그러면은 연락하고 내가 식당 한번 알아보고 너한테 연락할게. 오케이. 알았어. 잘 쉬어. 어, 조심하고. 어, 빠이. 빠이.